안녕하세요. 다이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다육이 사랑에 나와 있고요. 네, 다육이 사랑에 착한 국민이 아이서부터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는 어마어마하게 바람이 불어서요. 춥더라고요. 네, 내일은 또 더 춥다고 그러는데요. 내일 토요일이죠. 내일이 토요일인데 내일은 더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다육이 사랑에는 아주 이쁜 국민이 아이들이 엄청 많이 또 들어와 있고요. 신상으로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엄청 이쁜 아이들이 많습니다. 네, 꼼꼼히 보시고요. 또 찜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육이 사랑은 인천 남동구 수인로 372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만원 이상은 택배 가능하고요. 5만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네, 주문을 하고 바로바로 연락이 안 오더라도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요. 기다려 주시면 바로 연락을 해 드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꺼번에 문자가 들어오다 보면요, 순차적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 이쁜 스트로베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트로베리 아이스고요. 이렇게 아, 색깔 너무 이쁘죠. 핑크한 색이 물이 들어오고 있는 스트로베리 아이스입니다. 약간은 실루엣하고 비슷하게 생긴 아이고요. 어, 너무너무 이 밥이 많죠. 사이즈가 엄청 좋습니다. 네, 사이즈 빨간 보트에 들어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바깥으로 이 정도 사이즈 나간 건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스트로베리 이 아이도 두 보트 5,000원 해드리고요. 또 레디스 핑거입니다. 이 아이는 레디스 핑거. 이렇게 얼굴이 이두 있는 아이도 있지만 또 외두 있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렇게 외두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3두짜리도 있고요. 2두짜리도 있고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떼글떼글 묵은 둥이고요. 색깔도 이쁘죠. 떼글떼글 묵었습니다. 네, 이렇게 레디스 핑거가 있고요. 여기는 또 벤바디스입니다. 와, 벤바디스가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엄청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신입으로. 이렇게 사이즈 하나 가득이 빨간 보트에 하나 가득 찬 이렇게 외두인데 아주 하나 가득이 차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금방 자구를 올립니다. 예, 자구 올리면 완전 대품으로 군생으로 만들어지겠죠. 예, 이렇게 엄청 크죠. 사이즈 이렇게 큰 빨간 보트 안에 아주 넘쳐 나갔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된 벤바디스가 있고요. 두 보트에 5,000원입니다. 따글따글 묵어가고 있는 이런 아이도 보이네요. 이런 아이. 오, 층도 촘촘하고 엄청 몇 년 동안 기른 사이즈가 보니까 몇 년 동안 나이를 먹은 것 같이 보입니다. 나이 먹은 아이인 것 같아요. 벤바디스 두 보트 5,000원. 또 여기는 황홀한 연꽃이 이렇게 이쁘네요. 오, 색깔 너무 환상이네요. 황홀한 연꽃. 진짜 황홀할 정도로 이쁘네요. 예, 이 아이도 사이즈가 엄청 좋고요. 예, 빨간 보트에 들어있긴 한데도 이렇게 옆으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사이즈가 엄청 좋은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죠. 이런 아이 두 보트에 5,000원 해드리고요. 황홀한 연꽃입니다. 이 아이도 엄청 자구를 많이 달더라고요. 이 아이도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달아가지고 금방 군생으로 만들어지는 아이입니다. 황홀한 연꽃도 두 보트에 5,000원 해드리고요. 와,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뭐죠? 언니, 요 뭐죠? 어? 핑크. 아, 피치 핑크. 아, 여기는 패치 핑크입니다. 두 보트에 5,000원 해드리고요. 요 아이도 색깔이 이쁘죠? 놀랄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피치 핑크입니다. 패치 핑크입니다. 패치 핑크. 여기는 또 비치 후리대가 있고요. 네, 비치 후리대 사이즈가 좋은 비치 후리대입니다. 이렇게 된 자구도 달고 있는 이런 아이 두 보트에 5,000원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천대 존성도 엄청 또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이런 아이가 두 보트에 5,000원입니다. 이렇게 사이즈 좋고 목대도 두껍게 있고 밑에 또 자구 떨어진 데서는 이렇게 입꼬지가 잘 돼가지고요. 이렇게 입꼬지를 잘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천대존성은 입꼬지가 진짜 잘 되는 아이고요. 네, 밑에 입꼬지 잔뜩 올라왔죠. 이렇게 있습니다. 두 보트 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아마빌레가 이렇게 큰 사이즈가 너무 좋은데요. 이런 아이 하나에 5,000원씩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우와, 한 5,000원은 받아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예, 이렇게 좋은데요. 이 아이도 두 포트에 5,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 데려다 한번 또 합식해 놓고 기르시면 아주 이쁜 아이가 되죠. 예, 이런 아이 합식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빌레 너무 이쁜 아이고요. 100분 뽀샤시 올리면서, 예, 진짜 이뻐지는 아이죠. 예, 한번 또 아마빌레도 길러보시고요.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고요. TP 철화가 있네요. TP가 있네요. TP가 군생이네요. 얼굴 두두짜리 TP 이렇게 달달 묵어가지고 층수도 높고 이렇게 군생입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달달 묵었습니다. 네, TP 두 개 있고요. 가격은 이 아이도 5,000원에 해드립니다. 두 포트에 5,000원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나나 후쿠 미니네요. 여기 나나 후쿠 미니가 얼굴이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나나 후쿠 미니가, 네, 있고요. 세 개 있네요. 세 개. 여기 세 개 있습니다. 네, 네티지아가 있고요. 네티지아. 네티지아가 밥이 엄청 사이즈가 좋은, 네, 따글따글 묵은둥이 네티지아. 와, 여기 자구 나오는 거 보이시죠? 목도리에서도 자구 올리고 있고. 예, 엄청 자구를 많이 달고 있는, 네, 네티지아가 있고요. 두 포트에 5,000원 해드립니다. 와, 여기는 또 이런 경화금인가요? 경화금이 3개 남아있네요. 예, 지난번에 팔고 판매를 하고 남은 아입니다. 3개 남아있습니다. 예, 경화금도 두 포트 5,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연봉이고요. 아, 퍼플 딜라이트네요. 퍼플 딜라이트가 있고요. 예, 퍼플 딜라이트. 예, 이 아이도 두 포트 5,000원이고요. 또 여기, 이쁜 아이. 웨스트 레인보우가 다섯 개 남아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판매하고 남은 아이입니다. 4,000원에 판매합니다. 하나에 4,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이런 아이가,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군생입니다. 머리수가 엄청 많은 타이니 버거. 이 아이도 엄청 매력 있는 아이고요. 중간 입장은 이렇게 또 보라보라하게 물이 드는 게, 또 백분은 뽀샤시 올리고 있고, 이렇게 멋진 타이니 버거가 있고요. 이 아이는 가격이 3,000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네, 3,000원에 하신다고 합니다. 두 포트 5,000원이 아니고요. 이런 아이는 한 포트에 3,000원에 판매를 하십니다. 네. 타이니 버거 군생입니다. 머리수도 엄청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양진. 네, 양진도 새로 왔는데요. 이렇게 밥이 많고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왔습니다. 목도리를 삥 굴러서 조용히 해라. 네. 사랑이가 짖네요. 네, 양진이 목도리를 삥 둘러서 자구를 달고 있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가, 네, 왔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은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사이즈가 좋은 양진이 3,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목도리에서 자구를 올리고 있네요. 너무 괜찮죠? 네, 이런 아이는 3,000원이고요. 여기는 또 이런 수연이 왔습니다. 수연. 네, 수연도 따글따글 무겁고요. 엄청 밥도 좋고, 묵은둥이 수연이 왔습니다. 입장 로제트도 통통하고, 목대도 있습니다. 목대도 있는, 예, 자연 군생 수연입니다. 수연. 예, 수연이, 예, 이렇게 사이즈가 좋은 아이가 왔는데요. 이 아이도 가격 3,000원에 해주신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밥도 크고 좋죠.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좋죠. 이런 아이. 목대가 보이나, 속에 목대가 있습니다. 머리수도 엄청 많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연. 3,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 여기 도테랑이 있는데요. 도테랑도 3,000원입니다. 엄청 사이즈가 좋고요. 이렇게 큰 사이즈입니다. 엄청 크고 손톱이 너무 예술이죠. 도테랑은 손톱이 예술입니다. 네, 도테랑 3,000원에 드리고요. 또 요런 아이가 또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옵투샤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수정처럼 맑은 옵투샤가 들어왔는데, 요 아이는
엄청 또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금방 하나 까득이 화분 까득이 예 번식이 되는 따글따글 묵어가지고 돌덩이처럼 된 요런 아이. 오, 이 아이는 아주 화분이 미어 터질 것처럼 까득이 차 있습니다. 요렇게 요런 아이도 키우는 즐거움이 있는 아이죠. 엄청 베란다에서도 일조량이 좀 부족한 데서도 아주 무난하게 잘 크는 예, 이런 아이고요. 물도 좋아하고 예, 키우기 좋은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 한번 키워보시고요. 투명처럼 이쁘죠. 예, 속이 아주 훤하게 들여다보이는 이런 아주 투명이 엄청 수정처럼 이쁜 이런 옵두샷 3,000원 해드립니다. 네, 이 아이는 또 백토이라고 합니다. 백토이. 흑토이가 아니고 백토이입니다. 이 아이는 백토이. 손톱은 또 이렇게 빨갛게 라인을 그리고 있는 게 너무 멋지고요. 또 하얀 털입니다. 이 아이는 백토이라서 하얀 털을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이쁘죠. 목대도 있고 예, 라인이 참 매력있고 빨간 라인이 자줏빛 라인 진한 빨강입니다. 아주 진한 빨강 예, 자줏빛 빨간색 아이고 하나 집어넣기가 어렵네. 예, 이렇게 생긴 백토이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구도 옆에서 올리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구를 많이 올리고 얼굴도 이렇게 두두 있는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자구를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고 예, 이렇게 밥은 사이즈는 참 좋습니다. 사이즈는 사이즈가 좋은 백토이입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요. 가격은 3,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는 3,000원이고요. 아, 여기는 또 옵두샤가 또 여기도 있네요. 옵두샤가 이런 아이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옵두샤 여기 작은 사이즈네요. 예, 포트가 이런 포트입니다. 고무 포트 까만 고무 포트에 있는 이런 옵두샤는 2,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길바 젤리가 들어왔는데요. 길바 젤리입니다. 예, 젤리입니다. 이건 쫀득쫀득하게 젤리로 되어 있는 예, 길바 젤리고요. 예, 금기도 있습니다. 예, 금이 들어있는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가격은 8,000원에 드린다고 합니다. 예, 길바 젤리고요. 예, 쫀득쫀득 이게 지금 금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합니다. 예, 길바 젤리고요. 가격 8,000원입니다. 또 여기가 아란타가 있는데요. 아란타가 이렇게 생긴 아란타가 3,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아란타 이렇게 얼굴이 5두짜리 6두짜리 이런 아이가 있는데요. 다 거의 한 4두 이상이네요. 4두 이상 아란타 3,000원입니다. 네, 여기 여미월이 또 몇 개 남아 있고요. 여미월 있습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또 이런 아이가 또 새로 신입으로 왔습니다. 세토사입니다. 세토사. 와 특이하죠. 이렇게 생긴 아이 특이한 아이가 또 들어왔습니다. 네, 솜털을 보송보송하게 올리고 있는 이런 아이 세토사라고 합니다. 네, 세토사 얼굴은 3두 4두로 돼 있고 예,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진한 빨강으로 예, 이렇게 들어온 세토사 이런 아이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하얀 털을 예,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예, 겨울에 춥지 않으라고 세토사는 그런가 봅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또 사라히메가 이렇게 있습니다. 사라히메입니다. 사라히메. 네, 색깔은 진짜 이쁘죠. 이렇게 색깔 이쁘고 네, 층수도 좀 처음하고요. 층수도 높고 이렇게 있는데요. 사라히메 가격은 4,000원에 해드린다고 합니다. 사라히메 네, 이렇게 있고요. 네, 가격 4,000원이고요. 또 여기 파이어 필라가 엄청 고급진 아이가 또 있습니다. 포트는 이런 까만 포트에 사각 8cm, 8.5cm인지 그 포트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 예, 아주 고급스러운 아이죠. 요 파이어 필라는 아주 엄청 고급진 아이고요. 가격 대비 아주 엄청 고급스럽고 이쁜 아이죠. 이쁜 아이. 예, 명품 필이 나는 그런 아이입니다. 한번 더 길러 보시고요. 엄청 이쁘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예.
얼굴은 또 이렇게 두두짜리도 있습니다. 두두짜리는 예, 랜덤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예, 얼굴은 두두짜리도 있긴 한데 랜덤으로 해서 갑니다. 파이어필라 7,000원 해드립니다. 와, 나탐이 4개 남아있습니다. 나탐 백봉은 고사시 바르고 고급스러운 나탐 예, 4개 남아있습니다. 예, 나탐은 가격표가 있네요. 있습니다. 나탐 7,000원입니다. 예, 나탐은 7,000원입니다. 또 여기도 나탐이 많이 있네요. 여기가 나탐 아주 백분을 보사시 올리고 너무너무 고급스러운 나탐 하나쯤 꼭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멋스러운 아이입니다. 백분 보사시 바르고 빨갛게 물이 들면 진짜 이쁜 아이죠. 예, 이렇게 생긴 나탐 7,000원입니다. 여기 온슬로우 군생이 있고요. 온슬로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이라고 하네요. 요런 아이 자연 군생이고요. 얼굴 수가 많은 아이도 있고 얼굴이 또 삼도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많은 아이도 있고 예, 온슬로우는 4,000원입니다. 지금 이 보트는 지금 10cm 보트에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온슬로우가 무거워서요. 따글따글하고 색깔도 보라색으로 약간 보랏빛으로 물이 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예, 온슬로우는 4,000원에 해드리고요. 와, 나즈베리가 또 신입으로 왔네요. 나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와, 떼글떼글 너무 이쁜데요. 떼글떼글 합니다. 돌덩이처럼. 예, 이렇게 나즈베리가 또 새로 왔습니다. 예, 이렇게 나즈베리가 와서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 5,000원 해드립니다. 나즈베리 5,000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와, 유토피아도 라인이 아주 빨간 라인을 그리면서 이렇게 손톱도 살아있고요. 엄청 멋있죠. 유토피아. 유토피아도 창 종류에 속하는데 가격이 5,000원 해드립니다. 우와, 너무 착하죠? 오, 이쁜데요? 오, 너무 이쁘죠? 층수도 높고, 네, 가격 대비 너무나 좋습니다. 유토피아 5,000원에 해드립니다. 네, 여기는 아카올리스라는 아이가 또 있습니다. 약간은 또 팅커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카올리스라고 하네요. 아카올리스. 네, 얼굴은 3도, 2도, 4도 이렇게 있습니다. 아카올리스. 네, 가격은 4,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 에케문스톤 있고요. 에케문스톤. 네, 에케문스톤은 또 가성비가 좋은 아이죠. 네, 손톱도 이쁘고 네, 가격 대비 너무나 이쁜 아이입니다. 에케문스톤. 네, 사이즈는 지금 8cm 화분에 들어있는 사각 풀분에 들어있는 이런 사이즈고요. 네, 에케문스톤은 5,000원입니다. 와, 여기 실루엣이 두 개가 있는데 너무 이쁜데요. 실루엣이 눈길을 끄네요. 빨갛게 속립장부터 물이 들어가고 있는 실루엣이 너무 이쁘죠. 두 개가 있습니다. 예, 가격이 지금 멀어가지고 손이 안 돼. 가격은 4,000원 해드립니다. 아우, 가격 대비 너무 좋은데요. 예, 두 개 있습니다. 4,000원입니다. 네, 여기는 치아와 군생입니다. 치아와 예, 치아와 군생이 얼굴 수가 엄청 많은 이렇게 생 치아와 군생이 있고요. 얼굴도 엄청 많죠. 예, 적신 군생인 것 같이 보이죠. 예, 적신 군생인 것 같이 보이네요. 이렇게 빠글빠글하게 자구들이 올라오고 있고요. 예, 치아와 군생입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예, 치아와 군생 이렇게 더 있고요. 수량은 많이 있으니까 예, 한번 또 이런 아이도 키워보시고요. 치아와 군생이 여기는 치아와 군생이고 여기는 도테랑이네요. 아, 다른 아이인가 보네. 여기는 도테랑입니다. 여기는 도테랑이고요. 가격은 도테랑 군생은 12,000원입니다. 예, 도테랑은 손톱이 또 이렇게 찌는 손톱을 하고 있는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이렇게 도테랑 군생 있고요. 12,000원입니다. 네, 여기 멜라니가 있고요. 와, 멜라니가 진짜 층수도 높고 너무너무 멋있네요. 와. 네, 촘촘한 층을 이렇게
이렇게 층수가 높은 멜라니가 사이즈도 좋은 이렇게 8cm 풀분인데 옆으로 바깥으로 이렇게 많이 나간 큼직한 사이즈 멜라니 있고요. 가격은 8,000원에 드립니다. 멜라니 8,000원이고요. 이렇게 수량은 이 정도 있고 예, 너무 이쁘죠. 또 이런 꽃단지가 또 신입으로 와가지고요. 꽃단지 예, 진짜 꽃송이처럼 이쁜 꽃단지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꽃단지 이렇게 있고요. 가격은 4,000원이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입장 로제트가 약간은 각이 만들어져 있죠. 각진 모습이죠. 예, 이렇게 생김이 참 이쁘죠. 예. 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인가 봅니다. 예, 꽃단지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또 여기 사라보니가 있고요. 사라보니는 손톱 예술이고요. 예. 층수도 촘촘하고 엄청 무겁습니다. 묵은둥이 사라보니입니다. 네, 이렇게 수량은 요 정도 있고 가격은 만원씩입니다. 네, 8cm 풀분에 들어있고요. 여기는 샬롯입니다. 샬롯은 아주 살이 통통한 샬롯이 네, 이렇게 8cm 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엄청 사이즈가 좋습니다. 예,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 상태고요. 예, 살이 통통하고 이 아이도 예, 묵으면 묵을수록 백분도 올리고요. 또 선명하게 샴페인처럼 선을 각을 만드는 그런 아이죠. 예, 이렇게 생긴 아이 샬롯 가격 5,000원에 드립니다. 네, 여기는 또 레드 벨벳이 속에서 지금 젤리로 바뀌고 있고 얼굴 4두짜리네요. 얼굴 4두짜리 예, 젤리로 바뀌고 있는 레드벨벳 군생입니다. 4두짜리 이 아이는 15,000원에 해드리고요. 이렇게 2두짜리 아이들은 만원에 해드립니다. 이렇게 2두짜리는 만원에 해드립니다. 네. 5,000원? 4,000원? 4,000원에 해드립니다. 덕양 갈매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수량은 6개 남아있네요. 6개 남아있고 4,000원에 드립니다. 덕양 갈매기 이쁜 아이죠. 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묵은둥이 아이들 또 찍어보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